저희 집 뒷마당인데요. 아침에는 저쪽 두집 사이에서 햇빛이 계속 이쪽으로 들고, 오후에 되면 이쪽이 서양이니까 서쪽에서 계속 햇빛이 들어서 이쪽에는 늘 잔디가 타고 잘 되지 않았어요. 특히 요 위쪽 부분이 잘안 됐는데,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되니까 비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손으로 비료를 좀 이렇게 뿌려 주었더니 아마 이게 과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전에는 위쪽만 그랬는데 지금 이 밑에 쪽에 굉장히 심하게 탔거든요. 이렇게 완전히 사막처럼 타버렸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오늘은 잔디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신랑 몰래 한 장만 한번 이렇게 깔아보려고 해요. 홈디포 가서 잔디 한 장만 사가지고 살짝이 한번 깔아볼게요. 왜냐하면 저번에 데크 작업하면서 제가 햇빛 알러지가 생겼어요. 그래서 발 다리에 전부 다막 알러지가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햇볕에 노출되면 안 되는데, 오늘도 날씨는 흐린데 UV는 very high로 나와 있거든요. 그렇지만 약간 긴 바지 입고 얼른 가서 잔디를 한개 사올 거예요. 홈디포에서 띠를 한 장만 사왔거든요. 한 6불 얼마? 7불 가까이 들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표본이 너무 작네요, 생각보다. 그렇지만 한번 잘라보려고 하거든요. 제가 지금 과도를, 잘안 되는 과도를 정원용으로 쓰고 있는데, 이 과도로, 이렇게 땅을 지금, 얘들을, 잔디를, 묵은 잔디를 자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잔디를 파낼 거예요.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남편이 몸 아프다고 못하게 해서 가만히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.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고치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옷을 만들 때도 잘못돼서 고치는 게더 힘들고, 처음부터 그냥 재봉틀로 돌돌 박을 때는 쉬운데 잘못된 거 고치는 게더 힘들고, 이것도 그냥 흙다 깔고 이렇게 위에 턱턱 얹으면 될것 같은데. 고칠라 하니까 이렇게 흙도 잔디 뜯기도 힘들고, 또 흙도 다 털어내서 이 흙을 써야 되니까, 이 흙을 다 털어내고 그 위에 흙을 좀더 부어가 하더니
소일을 좀 더 얹어갖고 그렇게 잔디를 깔 거예요. 안 그러면 우선은 잔디가 평평한 것 같은데 날이 가면 점점 내려앉거든요. 그래서 원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높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야지 나중에 옆에가하고 평평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끄고.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. 저는 이제 잔디를 다 뜯었고 조금 가드닝 소일을 좀 섞어서 줄 거예요. 이 배드가 너무 낮으면 나중에 내려앉거든요. 앞잔디는 강아지들이 동네 강아지들 지나면서 오줌을 하도 놓아서 잔디가 계속 코너 부분이 다 죽어버리는데 그때마다 씨앗을 뿌렸거든요. 씨앗도 참 힘들게 나더라고. 이 평탄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비가 오니까 마음이 조금 급해지네요. 우리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하고 제가 하도 조용해서 뭐하냐 싶어서 왔더니 또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마디 합니다. 이 정도면 될까? 더 넣을까?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이제 내일도 비 오고 며칠간 비가 온다 하니까 이거 잔디 연결하고는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얼른 잔디 깎고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. 한 30분 정도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이제 언제면 될 것 같아요? 정도 뭐. 큰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와서 고 이제 잔디를 그래도 뭐 큰 부위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. 큰 부위 같으면 제가 엄두도 못 낼 텐데. 아, 조금 더 파야 됐었구나. 조금 더 팔 걸 그랬네. 너무 딱 맞춰졌다. 이건 얼마인데? 이거 7불 정도 해서 6불 뭐 얼마인가? 그랬거든. 요 가해를 너무 내가 딱 맞춰서 잘랐구나. 조금 더 크게 자를 거 그랬네. 조금 더 크게 자르자. 비도 점점 많이 오고 철수해야 되겠습니다. 이런 엣지 쪽으로는 흙을 좀 잘라나는 자국이 없게 흙을 해서 뿌리가 잘 연결돼서 나을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집에서 이렇게 잔디를 전부 다 드러내고 할 수는 없지만 간혹 이렇게 부분 부분적인 픽스는 이쪽이 좀 들어갔네요. 이렇게 요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잔디를 떼어내는 게 너무 힘든 작업이니까 그거를 많은 잔디는 넓은 부위는 할 수 없고 조금씩 이렇게 이제 비도 오고 하니까 잘
잘 자라 복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철수했습니다.